배움에 있어서 몰입과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네. 몰입과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그룹을 자르겠습니다. 여기 한 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한 팀. 뒤에 여기 세 명. 서현 씨하고 세 명. 그리고 거기 다섯 명.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명, 저기 세 명. 좀 이렇게 하지만. 다섯 명. 여기 두 분은 처음으로 세 명입니다.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하시고 팀장 한 분 빨리 손 들어주세요. 네, 팀장. 아무나 하세요. 팀장 하세요. 팀장. 제일 잘하는 사람. 다 시키지 말고. 그럼 우리 저기 선생님 팀장 하세요. 팀장. 제일 앞에 있는 사람 팀장. 기록을 누가 할게? 기록할 사람하고 팀장 한 사람 참가 기록할게. 오케이. 기록 팀장. 기록. 여기 하세요. 아, 여성 상위 시대야. 기록 여기 있어요. 서현 씨 기록. 팀장. 팀장. 그게 말한 사람이 말한 사람이 자, 뒤에요. 팀장, 저쪽에요. 하고 싶어서 지금. 팀장, 그럼 기록을 누가 해요? 기록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됐죠? 네. 팀장 기록. 저쪽 팀장 기록이요. 기록 누구? 기록, 팀장. 둘 다 알아요? 알았어. 아니요, 유네스 선생님 팀장이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주에 우리 해봤죠? 지난주에 우리가 내면적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답 내놨던 게 거의 다 오리투성이었잖아요. 오늘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치유의 회복, 오늘은 지금 몰입과 집중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도 됩니다. 네, 인터넷 찾아도 되니까 최대한 토의를 통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15분까지 30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뎁스는요, 잘 들으세요. 뎁스를 내려갈 때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방법 1, 2, 3, 4가 있다면 1번 가지고 쭉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1번 뎁스, 1, 2, 3, 첫 뎁스를 하고 두 번째 뎁스를 하고 이렇게 가라. 그래야지 균형이 맞게 나오지 뒤로 가서 완성하라고 완성도 못해가지 나오고 뎁스를 아래로 파고들지 말고 평행 수평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네. 점차 타부 뎁스를 내려가는 방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발표를 15분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다가 돌아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대로 멈춰라 하고 바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이브에 계신 분들 안내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하시고요. 라이브에 김철수 목사님하고 제목이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거다. 일단 이게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몰입과 집중력을 일단 몰입이 뭔가 집중력이 뭔가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구체적인 그 사업을 하려고 유연성 그러면은 난 몰입 그러니까 에타르가 뭐 열 몰입의 법칙 아닌데 어떤 책 그 책 되게 좋은데 제목 읽어버렸네. 열정의 뭔가 시끄럽다. 우리 저 방으로 가까이 다. 아 여기 너무 시끄러. 몰입을 하면은 아 제가 그 책 제목이 몰입의 뭔데? 몰입의 즐거움. 그 책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닌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 빨리 내봐요. 아 두 가지로 나누는 거. 환경. 대박이죠.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얘기해 주세요. 연결돼서
일단 그 신체적으로라면 건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프거나 뭐 아토피 이런 거 이게 몰입 안 되잖아요. 막 뭐 하면서 긁고 있으면 그거. 운동하고 음식을 많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신체. 음식하고 운동. 좀 그렇죠. 그걸 초코는 그걸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네. 계속 누구한테 맡겨놓고 혼자 다 답낼 거예요. 우리 놀고 놀아도 되는 건가 봐. 그다음 이제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정리됐어요. 또 뭐 빠진 게 있나 봐요. 그냥 얘기를 좀 오래 끊었으니까. 일단은 몰입이 뭔가 아까 개념 중에 하나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부자르지 않나? 그래도 정리까지 하면 우리는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몰입 현상에 대해서 어떤 걸 몰입이라 그러죠? 몰입은 뭐든 잡념. 사실적인 현상을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집중해서 푸는 거는 몰입이라 그러죠. 몰입이랑 집중. 몰입이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 몰입을 좀 개념적인 해 보자는 거야.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 생각이 그것만 계속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그렇지. 그럼 그 정의를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걸 몰입이라고 한다. 맞나요? 아, 오, 맞네요. 오, 예. 그러면 몰입이 안 된, 그러면 몰입이 정의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목이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집중해서 찾아내는데 그러면 정의했죠? 네. 그다음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지 못하는 게 몰입이 깨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몰입이 깨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을 계속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이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 요소. 전체 모습. 어떠한 요소가 있을 때 집중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현재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어떻게 저 정신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 감각적인 요소. 그러면 몰입의 요소라고 써보세요. 몰입의 요소. 요소. 몰입의 요소 써보고 그 밑에 이제 신체적인 요소로 와야죠. 신체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상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 신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봅시다. 신체적인 요소에서 뭔가 집중을 계속 하려면 신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해야.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 건강할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요소가 필요하다. 뭐 아프거나 다른 말로 통증이 없어야 돼요. 건강한 게 뭐야? 세부에서 통증이 없고 그 우리가 생각을 그쪽으로 뺏길 수 있는 뭔가가 없어야 돼요. 맞죠? 네. 이걸 여기 집중하고 있었는데 몸에 어떤 것 때문에 사고 신경이 그쪽으로 가. 그런 걸 차단해줘야 된다. 건강이라고 하면 될까요? 통증이 없어야 되지 않나? 통증만이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게 좀 활력이 넘쳐야지 통증이 없어도 아니면 기운이 다운되거나 이런 오케이. 그러면 뇌가 작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뇌도 그렇고 또 뇌도 신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뇌가 아프면 작동이 잘 돼서 이런 데 다른 데가 아프면 뇌도 영양소가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어야 되고 또 영양소도 충분해야 된다.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컨디션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건 뭐 이런 거. 컨디션이 좋은 게 컨디션에서 또 나눠지나요? 그 정도로 해보세요. 쳐보세요. 컨디션도 뭐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네. 거기에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영양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잘 자야 되고 그죠? 수면도 맞아요. 수면도 있어야 충분한 수면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써보세요. 한 번까지 써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영양소도 있어야 되고 병도 없어야 돼. 자, 이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정신적으로 몰입이 잘 되려면 근데 정신적인 요소를 하기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막 요가나 좌석 같은 걸 했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우리 몸은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몸은 우리가 욕구와 욕망이라는 게 있어. 욕구와 욕망이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성적인 욕구도 그렇고 배부른 것도 그렇고 그렇죠? 배부르면 집중이 잘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적당히. 그래서 그 욕구와 욕망이 충족된 충족을 자꾸 시키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틀어 막아요. 그게 결과입니다. 컨디셔널. 어, 이 육체는 편안한 상태가 좋아. 누워서 하다 보면 이제 잠자더라. 하부에다 넣어보세요. 사고의 단계? 사고의 단계. 사고의 방식? 생각의 방식?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정신은? 몰입의 방식? 몰입에 이르는 방식. 몰입에 이르는? 몰입에 이르는 기술적 방식. 야. 몰입에 이르는 기술적 사고 방식. 해보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기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15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그것이 있으면 이런 건 없을까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인내력이 어디서 오는지 인내력이 때문에 오지 않나요? 필요 없는데 그걸 계속 생각할까요? 동기가 있어야 돼. 아, 동기.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동기가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 그걸 내려보세요. 기술이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동기? 간절함이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네?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책이 뭐라고 나 있어요? 지속하는 것, 인내력, 지속적 생각, 인내력. 그거를 왜 그 빌게이츠도 생각 기반이라고 해서 2주 정도를 그 생각만 계속하고 2번 예정도 그러시거든요. 그 상세에서 모의 장비에서 엄청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는 환경으로 합시다. 시간 관리로 할까요? 시간 관리로 할까요? 시간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도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 돼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기 난 거기 강의하는 거 영상으로 봤거든요. 강의하는 거 영상을 봤는데 써본 얘기가 뭐냐면 운동을 꼭 해줘야 되는데 미쳐버리는데 네, 신체적 요소에다가 운동이라고 운동을 언제 넣어야 돼요? 건강 영양
거기다가 운동 하나 수면 위에다가 밑에다가 일단 운동 해보세요. 또 땀 내는 운동을 한 후에 한 시간 정도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목표를 생각해요. 그 아들이 공부도 갑자기 시험 성적이 떨어졌는데 너가 너무 인정한다고 생각을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 생각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1년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근데 결국 전국 1등은 못했지만 전교 1등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그 아들도 고3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시간씩 운동. 아무리 그리고 반드시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아무리 우리 애가 대학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있는 거 같은 말 아니에요? 운동은 편안한 상태. 사람이 쉬운지 어때요? 컨디션이 건강인지. 근데 이거 지금 이번 방법이죠. 좀 그게 없어요. 옮겨요. 끌고 다니고. 안에 깜빡깜빡 그리고. 아, 이거 깜빡깜빡. 저번에 지난주도 물었잖아요.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많은 데서 쪽팔림을 당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 되게 뭐라고. 저는 뭐냐면은 컨디션 부분에 운동은 편안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따로 내놔. 15분 남았습니다. 컨디션이라는 부분을 15분을 봐서 두 개를 넣으면 그 영양 보충은 편안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과정으로 넣어야 되겠네. 영양 보충. 영양 보충도 이제 따로 넣어볼까요? 영양을 운동 밑에 하위로 분류를 잘해요. 이것도 수면도 주변 경수 다 관련해. 주변 아까 영양 자기 평소에 관련한 이거 관련. 이분은 만약에 다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독서를 할 때 다음 페이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책 만약에 이 부분에 독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고 마음속으로 내려야 되죠. 자기 암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러면 저기 다 좀 줄여봅시다. 몰입에 이르는 기술적 사고 방식, 저거를 몰입 기술이라고 딱 줄여봅시다. 몰입 기술이라는 말로 줄이고 거기다가 자기 암시라는 걸 볼까요? 자기 암시라는 거. 네, 마지막이에요. 몰입 기술. 몰입 기술이라고. 짧게 가시죠. 자기 암시. 몰입하고 집중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몰입은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이든 뭐든 좀 하나를 하고 들어가고 집중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몰입이라는 것은 꼭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몰입은 어떤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막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집중은 어떤 형태의 것을 가지고 뭐 아까 수학 문제도 말씀하셨고 어떤 주제를 놓고 들어가는 부분에 다시 집중해서 그걸 하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몰입과 집중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몰입과 집중을 같이 놓을 수도 있지만 따로 분리하자면은 그렇게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몰입에 대한 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명상 전문가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집중은 나름대로 어떤 대전제를 놓고 잘 데리고 왔죠.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다르다 라고 미아의 칭센트 미아의 몰입 네. 그 몰입 수준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지만 너무 그렇죠. 쉽지 않은 그래야지 몰입이 잘 되는 8알까지는 딱 채우고 피드백이 바로 와야지 게임처럼 게임은 바로 점수가 올라가잖아 그래야지 몰입이 잘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그래서 게임에 사람들이 그거 환경적 요소 아닐까? 그러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고 대상의 난이지 대상의 난이지 그다음에 피드백도 바로 빨리빨리 와야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 솔직히 해보세요 그러면 몰입의 대상 몰입의 대상의 난이도 그 다음에 몰입에 대한 피드백 반응이죠. 자극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면 진짜 게임처럼 바로바로 안 나와도 바로바로 안 와도 근데 이런 게 어려운 이런 게 안 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와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몰입과 집중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바로바로 몰입은 완전히 플로우 상태 그냥 흐르는 몸의 이리어 상태 몸의 불망이 이겨가 되는 거야. 어려운 말은. 우와, 지금? 집중도 거의 그렇잖아요. 집중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가 지금 몰입이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집중된 상태가 깊이 들어간 게 몰입이다. 그렇죠. 시간 관념이 없어지는 게. 동기 개념은 아니다. 집중은 시간이 느껴지고 몰입은 시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 했는데 어우 며칠이 지나갔어 그 상태를 원하는 게 그 선인들 그래서 며칠 동안 초밥 두 개만 먹었는데 그렇지 지나가 버린 우리 그 사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야 우리 엄청난 수준에 그러니까 왔어 지금 온니원들은 이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하루 이틀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소통공주 같은 경우는 그 박사호 호스다 이거 가정 가서 그 미국 사람들이 연구하는 모습 보니까 항상 쪽지에 아 이것도 좀 중요해 그것도 그것도 써보자 몰입 기술에다가 그 기술이잖아요. 주제에 대한 그걸 뭐라 했냐 뭐요? 주제에 대해서 네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자 주제를 관리한다. 어떤 뒤에서 뒤에 가서 메모를 하고 막 이 관리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몰입된 주제에 대한 관리 기술 이런 건가? 우리가 1등이다. 야. 근데 이게 지금 패턴이 다 안 지어져서 뒤에도 패턴을 세워야 한다고. 마지막에 다시 앞뒤로 놓고 이제 10분 남았어요. 주제 관리 아. 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거를 패턴을 우리 또 만들어 봅시다. 아, 나 이거 뿌려놨어. 화면을 줄여보세요. 화면 크기를 줄여보세요. 백 있어요, 백. 이거요? 백 몰라요? 전 단계로 돌리는 나올 때까지 돌려요 죽었어 안 지워졌어요 계속 돌려봐요 그러면 나와요 나올 때까지 돌리면 나온다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앞쪽으로 빼봤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안 살아나는 게 어딨어 제가 뭐 잘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기술 맞아. 네. 근데 이거 엄청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간절하게 지난주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렇죠. 항상 하기 전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장해놓고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내보세요. 의식으로 연결돼야지. 의식을 방해하는 요소. 아니 여기 몰입되는 의식을 유도하고 그쪽 관점을 대상 더 가서 의식을 방향해 저장하는 거. 여기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관리 기술. 규제 관리 기술. 아, 규제 관리 기술. 멘토가 시간 관리 기술. 그냥 피드백이었나요? 몰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일까요? 내려놓고 그 뒤에 걸 다시 해봅시다. 저기 올려보세요. 분류를 합시다. 분류를 몰입 요소, 정신적 인내가 기술인가요? 인내가 기술은 아니지. 인내가 기술은 아니죠. 목적도 기술을 아니죠. 인내도 그 저기 몰입으로 가는 한 요소는 맞아요. 근데 그게 기술인지 그거는 우리가 갖다 놓기 나름인 거죠. 몰입 공기? 몰입 동기에 그러면 정신적에 몰입 동기라고 하는 거 아니 몰입 동기랑 몰입 기술은 아니에요. 왜 또 치료가 없어졌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컨트롤 X 하세요. 컨트롤 X. 아니 제가 이거 좀 지워질 건데 저번에도 지웠는데요. 저장을 일단 하나 아니, 핸드폰, TV,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자꾸 쓰셔서 그래요. 마우스 쓰지 말고 이렇게 뭔가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컨트롤 X를 하죠. 찍고 컨트롤 X를 다 흐트러지죠. 여기 찍고 컨트롤 X를 하면 흐트러지죠. 아, 깨끗해졌다. 이거를 있잖아요. 이걸 자꾸 끌고 이러면 직접 건져 프로그램 직접 건져 하지 말라고. 마우스를 쓰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 컨트롤 X 그렇죠? 이걸로 해서 컨트롤 V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다음에 컨트롤 X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다시 정리가 됐을 텐데 자기가 알았어. 마우스로 막 이렇게 해서 목적 컨트롤 X를 하라니까. 그럼 마우스를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잡으세요. 컨트롤 X를 하세요. 마우스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엉켜버리잖아요. 이게 엉켜있는 상태라니까. 한번 흐트러졌지.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게 흐트러진 상태였어요. 보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었죠, 금방.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50초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이게 대표님한테 배운 거거든.
뒤집 끌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간절함이 기술인가요? 동기죠. 동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정리가 되네. 인내는 기술인가요? 근데 인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기술. 왜냐면 공부는 엉덩이라고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몰입 상태에 이르는지를 알면. 그 시간을 체크하잖아요. 과목당 공부할 때도 자기가 한 페이지 볼 때 몇 시간 걸리는지 그게 학습 기술. 그러면 정신 관리 기술 어때요? 아니 여기 그 패턴이 안 맞잖아요. 인내가 몰입 기술 그러니까 또 다른 또 기술 넣자. 방법 이렇게 하죠? 넣자고요. 그 환경 자체가 그게요? 인내 그렇지. 인내 훈련. 인내 훈련? 인내 훈련을 좀 하는 거야. 저는 15분입니다. 정리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와, 10분 정리. 10분 정리하고요. 요놈 하고 이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놈 하고 요놈 하고 컨트롤 눌러보세요. 10부터 10분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잡히죠. 컨트롤 X. 이게 불리 상태인가요? 아니 아니 컨트롤 X 끊어졌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 붙었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엉클어진 상태야. 이걸 쓰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거 쓰지 말고. 저 주세요. 저 필요해요. 이게 습관이라니까. 아 마우스 하나 주셨다. 나도 저기 학생 가르칠 때도 학생한테도 이거 쓰라고 가르칠 거 아니야.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참고 자료 보고 하는 건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쉬마. 그러니까 그걸 용. 아 이거 지금 답. 어 이거 이 욕망을 이렇게 하면 이게 집중하고 한. 아 일단 이거 해. 움직여서 클릭하고 하시는. 아무데나 이건 다 된 것 같죠? 바닥에 클릭하면. 밑에 거 요거 좀 내봅시다. 시간 관리. 조용한 환경. 이게 환경이 대상이 나냐 그러니까 이게 항목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지. 이게 동료항이 아니면 항목을 하지 말고. 이거는 시간적 요소 공간적 요소 좋네. 시간적 요소, 공간적 요소. 그 다음에 대상적 요소, 어때요? 시간적 요소, 공간적 요소, 대상적 요소. 시간적 요소, 시간 관리.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마우스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컨트롤 X 하라니까. 여기 찍어서 컨트롤 V. 할 줄 알면 쉽잖아. 이거 따로 분리해야겠다. 편안한 공사 같이 하지 말고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편안한 공사 규모를 조용한 공간, 우리 관계 시간 사실 시끄러워도 예. 집중은 다 하거든요. 더 잘해요. 시장 바닥에서 공부하는 사람 제가.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극복해야 장애가 많아요. 아, 더 잘 돼요. 더 잘할 수 있는 걸 막고 찾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할 때 집중이 잘 되는 사실. 그리고 의자 편안한 어떤 그런 가구 같은 게 있죠. 왜냐면 누워서도 안 되고 편안한 공간이니까 여기 있고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대상적 요소 이제 해보죠. 이거 넣어야지. 대상의 난이도와 대상 피드백.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것 같은데 피드백도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 와 잘했다. 야.
자, 다시 좀 줄여보세요. 전체 상을 봅시다. 전체 상을 봅시다. 전체. 줄인 거예요? 또 크기를 줄여보세요. 아니, 전체 보기도 있지 않나요? 보고 이제 전체 보기 맞춰 봐야 돼. 알만. 너무 작다. 크기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나오고 5분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좁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 휠을 올려 컨트롤 키 누르고 부룩 부룩 긁으면 돼요. 발표 준비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렇죠. 옛날 걸 다 해서 아니 교수님은 다 이제 정리 이미 구조 머릿속에 다 이미 구조 거 다 계시고 그래서 저는 무대보를 읽으니까 밑에 스카이프로 붙으면 되죠? 아니면 너무 너무 이거 미흡하지 않아요? 파일 이름에다가 지난주보다 훨씬 낫네요. 파일 이름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난주보다 훨씬 낫고 저 보세요. 저 파일에다 저렇게 적어달래요. 14주 이거 보세요. 제일 앞에 거, 제일 앞쪽을 찍어갖고 이렇게 이름 컨트롤 V 하면 복사되잖아. 아니 이거 파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파일 자체를? 파일을 왜 보내세요? 파일 보내세요. 파일을 보내세요. 파일 보내. 파일을 보내세요. 저장하셔서 보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질의응답 그 질의응답 시간에 거의 우리 팀 이름이 뭐예요? 팀 이름 쓰시면 돼요. 선생님 조장 선생님 이름 쓰세요. 일죠 일죠 우리 팀 이름 일죠. 아니야 이름 쓰라고. 나 이름은 팀 이름이 팀 이름이야 우리는. 띵커에즈가 바뀌었나 보다. 잽스 너무 너무 내려가도 복잡해서 안 좋아요. 앞에 그 치수 딴 사람도 받아요. 자, 다른 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냈나요? 보내주세요. 시간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한자형 팀부터 보겠습니다. 주제, 이제 큰 그림이 요거죠. 1뎁스가 요건데, 주제, 절차, 참여자, 세부 주제, 구성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도요, 약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훈련돼요 이래가지고 요 세 개를 요 네 개를 여기 갖다 놓고요. 그러면 여기는 구성이란 말 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묶을 줄 알도록 해주세요. 묶으면 손쓸게 보여요. 그럼 이제 훈련 계획을 만들었으면 계획에 들어갈 요소를 또 넣어야 돼요. 그죠? 계획 지금 빠진 게 뭐죠? 계획. 배경, 배경, 목적, 그다음에 시간, 장소, 그죠? 빠졌죠. 초반에 또 생략.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몰입과 집중의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소라고 말했는데 지금 주제는 아까 몰입과 이게 방법이었죠. 방법이었는데 요소로 해서 끝났더랬어요. 요소가 나왔으면 밑에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요소 및 방법을 다 넣을까요? 이 아래다가 방법까지 넣어줬어야 되겠죠. 일단 제목 쓰는 게 이 주제에 안 맞죠. 그죠? 자, 우리가 평가를 하나씩 꼼꼼하게 해볼 테니까 다른 팀들도 보면서 왜 내가 만든 설계도가
현실이 안 될까? 63빌딩 설계도가 설계도를 지었더니 잘못됐어. 이거 이거 진짜 뭐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문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대학원에 딱 온 순간부터는 이 세상은 여기서 인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문학은 대충 해놓고도 넘어가 버려요. 맞다 그냥 대충해서 가버리면 공학적 접근을 하란 말이에요. 네. 공학적 접근을 해서 이대로 하면 이걸 설계대로 만들면 얘가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집중력 개발하기로 했던 메뉴를 만들었으면 이대로 하면 집중력이 개발돼야 돼. 안 되면 엄청난 양의 자산들이 투입되고 다 실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 시스템 자체가 그나마도 철학자들이 만든 시스템들이 그나마도 나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따르지 못한 형편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따라가면 대체로 다 실패해. 95%의 실패율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지금 이것과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봅시다. 그럼 몰입과 집중의 요소에서는 문제인지 목표 설정, 실행계획, 평가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요소라는 말은 이건 요소가 아니에요. 네, 이건 절차예요. 여기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간 개념이죠. 그렇죠? 요소라는 말은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요소는 논리적 개념. 다시 말해서 이 요소가 뭐지? 예. 이것도 이런 요소가요. 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처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바꾸는 출력이 있어요. 이걸 논리적 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제작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제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몰입과 집중의 요소에서 요 항목으로 한다면 요거는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뀔까요? 요거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막 이게 사과 배 감이야.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과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요대로 두고 요걸 바꾼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 자체가 몰입과 집중의 방해물을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문제 해결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몰입과 집중의 요소에는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건 다 여기서부터 어그러져가지고, 제목에서부터 이게 안 맞아버리고, 그럼 이거를 본다면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몰입과 집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 절차, 이거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몰입과 집중 향상 방법. 향상을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요건 문제 인지부터. 이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 안 돼. 이거 다 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 몰입과 집중이요. 집중 문제 해결 절차. 자, 이렇게 정리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문제 인지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를 찾아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찾아낸다라는 방법, 즉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문제 인지를 할 때는 이 방법은 기본 기준이고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목표와 현실, 괴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중요성과 긴급성은 이 아래로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잘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서울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1시간 안에. 근데 버스로 가면 2시간이고, 자동차로 가면 1시간 반이고, 자라인으로 가면, 오토바이로 가면 1시간이고,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문제는 문제인지라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내 목표는 1시간 안에 가는 게 목표야. 근데 현실을 계산하니까 자동차로 1시간 반, 전철로 1시간 20분.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밖에 없어. 근데 오토바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현실 사이를 놓고 목표, 현실이 목표를 못 받치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인지해놔요. 문제를 인지해놔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성을 중심으로. 근데 이건 지금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뎁스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라 그러니까 뎁스상에서 여러분이 앞뒤를 못 맞추는 상황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팀입니다. 이거를 14주 내내 했어야 됐네. 그죠? 이제 진짜. 과제 안 해온 과제 안 해온 사람 나와라. 다 벌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묶어줘야 돼요. 이거 묶어주려면 좀 돼요. 개발 요소. 이것도 개발 요소로 갔어요. 방법인데. 그래서 제목 자체가 모니터 집중력 개발 방법이다. 이런 제목을 하나 쓸 때도 이게 정확성이 없다니까. 개발 방법이잖아. 이런 거 쓰는데도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저 공무원 세계 들어가면 다 짜증나. 아시죠 이거. 안 될 줄 공무원들은 근데 공무원이 되면 실제로는 괜찮아요. 그냥 포맷만 써. 네, 네. 자기네 했던 거. 네, 만들어 놓은 거 쓰니까 별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이걸 기업체로 들어가면 이제 그 기업체는 포맷이 사실 계속 바뀌잖아. 이런 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다음에 훈련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훈련 계획에서 의미, 방법, 목적. 저 팀으로 갈래. 우리 팀이 아니지. 자리 받고. 그럼 이건 훈련 계획 아니에요. 안 가. 집중해 이해라고요. 그리고 또 이 순서도 그래. 이거 또 목적은 집중해 이해 안 들어가죠. 여기 목적은 지금 보니까. 집중의 개발 방법의 목적이죠. 집중력, 집중성, 멘탈 개발, 머리, 이거는 지금 개요소거든요. 다시 하나 해서 집중력, 개발, 개요, 방법, 문구, 개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집중의 이해예요. 집중의 이해에서도 의미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이것도 이 방법을 여기다 묶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상위 개념을 끌어내놓고 보니까 방법, 연구, 계획 이렇게 너무 빠진 게 많잖아. 목적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또 들어가야 될 게 뭐죠? 지금? 배경, 또 목적, 그리고 여기서 연구 방법이 나오죠? 이게 나 여기서 나와요. 이거 이 방법하고 이거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집중해서 집중력은 내용적 개발 요소에 내부 요소 몰입. 야 이것도 나눠서 했어 이거를 집중과 몰입을 나눠. 우리도 그럼 이게 나누면 안 돼. 다 나눠지네. 네, 나눴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했다면 집중 몰입해서 둘을 나눠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나누지 말고 상위 개념 만들어요. 여기서 나누셨다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어긋나 버려요. 왜 상위 개념 생각 안 하고 나눠버려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쩐지 나 최세라고 안 놀아. 복사해서 딱 높이면 되네. 야, 여기에 집중의 이해, 이게 의미가 나왔으면요. 집중의 이해에서는 집중의 특징, 그다음에 집중의 기능, 그다음에 집중의 기능 역할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 방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요소거든요. 이래야 집중이 이해가 돼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이 흩어졌다 주기율표를 딱 만드니까 빠진 부분이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위 개념을 딱 잡으면 아예 없는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부재였나요? 근데 일단 하면서도 이 생각을 못하니까 목적, 의미, 방법만 딱 적어놔버려요. 차라리 이거 안 적었으면 방법 연구는 빠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상 개념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파악을 하고 들어요. 여기서는 연구 방법이에요. AOS. 그 다음에 이거는 연구 대기였고, 이건 연구 목적이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연구 목적은 이게 또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미는 볼볼 이걸 요소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소를 둘로 나누니까 지금 네네지는데 하나를 없애버리면 요걸만 보겠죠. 외부적, 내부적. 내부적에서 요소인데 내부적으로 목표와 흥미 그러면 여기서 이건 너무 단순해요. 내부적이라는 말은 나와 관계됩니다. 나에 관계된 거라면 나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정서 요소도 있고 인지 요소도 있고 그리고 세 요소가 두 번째 있고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 목표 설정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인지 요소가, 이거는 정서 요소거든요. 신체 요소가 있는데, 그럼 또 이 앞에다가 이거를 인지 요소에서 목표를 둔다면, 그럼 이거는 정서 요소죠. 그럼 흥미를 엮는다. 그럼 또 아래 하위가 빠져버려요. 인지 요소에서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나면 상위 개념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럼 상위 개념 아래로 그냥 3개든 4개든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신체 요소도 하나 꼭 들어가야 돼. 집중해서 신체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외부적 방법에서도 환경 조성인데 환경 조성이란 말이 외부적 요소예요. 그죠? 근데 환경 조성을 외부적 요소라고 한다면 또 환경 안에다가 외부적 요소로 환경이라고 본다면 그럼 요 환경은 공간 요소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 요소. 그려버리면 이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시간 나왔으면 이제 관계 요소랑 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소가 나와 있어요. 시간, 공간, 관계는 기본 외부 요소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니까 이제 모양이 막 나오죠. 근데 요소가 나왔으면 마지막에는 개발 요소가 아니지. 개발 방법이 나와요. 개발 방법에는 운동, 음악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한국이지.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으면 마지막에 항목에서 이게 운동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내었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박상 차지하고. 집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술에 집중하고. 집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례? 집중을 못하는 사례만 많이 모아. 집중을 못한 사례. 근데 나쁜 거에 아 나쁜 집중이구나. 네. 부정적 집중 사례죠. 전문적인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손 들고 서 있어라 그래.
해요, 저. 하나님 나를 못 자세히 일었어요. 자, 이거 저장해서 보내줄 테니까 다시 완성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은경 팀입니다. 얼마 지났나요? 와. 정의 요소, 정의 몰입과 중력, 요소는 정신적, 신체적 환경에서 정신적은 이성, 감성. 감성은 쓸데 없었죠.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 다음에 신체 요소, 영양제가 심해지죠. 환경에서 오, 제일 구조가 잘 되어있습니다. 네. 네. 차라리 이렇게 정의를 하나만 떼고 요소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로 볼 수 있어요. 방법상으로 정의 요소 이건 딱 돼요. 근데 목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이제 개요로 빠져야 돼요. 연구 목적이네. 여기도 볼 수가 없죠. 방법 자체니까. 이건 아주 이 레벨 1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레벨 1의 2에서도 좋고 여기도 아주 요소가 그럼 요소가 이거면 아래도 요소가 이렇게 가야 돼요. 맞습니다. 정신적 측면에서 이쪽에서 이제 이성 동기 목표 목적 역부 요거는 이게 정리 안 됐죠. 네. 그냥 이 아래를 안 적은 게 차라리 낫을 것 같아요. 누가 프로그래머예요? 나오라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적 요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정신 이성 감성 여기서 이성이고 요거는 감성이죠. 네. 이성에서는 동기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감성 이 아래 하위 뎁스가 더 필요하긴 한데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영양성 체력 관리, 수면, 이런 것을 듣고 그리고 환경적, 공간, 시간, 아주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지금 무거운 분입니다. 박수 한번. 여기서 하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쓰면 이게 이제 책이 될 수 있어요. 아이 복스가 이제 보통 책을 표시를 내려가서 거기다가 아이디어도 있던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감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밑에서 마감 효과가 나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잡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집중력 개발의 명상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정신적인. 네. 명상? 예. 네. 정신력에서 명상이 이렇게 되면 명상은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두 가지 하나는 사고를 하고 하나는 전설을 알려준다 이럴 때 어디다 넣어야 돼요?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보통 이런 얘기가 되면 이제 이게 정신 밑에 종합 요소라고 해서 둘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종합 이제 집중력 요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만약에 찾아왔는데 여기 상위 카테고리 없다. 그럼 카테고리 빨리 생성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어요. 오늘 현재까지 가장 잘 되는 그런 그 다음 이동입니다. 할 때 모양이 높이는 방법, 정의, 몰입 요소, 방법이 어디가요? 요소, 신체, 정신, 방법
운동을 많이 애매했어요. 거기서 여러 번 얘기 있었어요. 네. 차라리 여기에 운동 영양 수면 팩터가 있거든요. 운동 영양 수면. 수면까지 해서 가는 거는 이제 유전적 요소가 집중 잘하는 그 부모들 보면 자녀들 집중 잘하는 편안 상태가 뭐냐면 신체 밸런스의 컨디션 그리고 오구하고 안 맞는 네. 수면은 차라리 이리 가야 되고 네. 무병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이렇게 잘 했을 때 여기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세점 이렇게 가요. 만약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상해서 묶어서 무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병만 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정신기술에서 몰입, 무슨 몰입공기라, 공기라. 요소인데, 몰입 요소란 말이에요. 공기 요소하고 기술 요소. 주제 관리 기술? 생각. 생각. 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한 가지 주제는 몰입하게 약간 핵심이라고 해요. 한 주제에 몰입하게 할 수 있고 예상이라는 말은 몰입 주제, 몰입, 몰입의 주제네. 몰입의 주제라면 내가 몰입하는 뭐 인류를 구한다 그러면 크게 가고 적게 가면 개인의 연구다 차라리 이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지하고 정서로 나뉘는 말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이성하고 그러니까 정신 요소에서 학습 대상으로 학습 대상으로 몰입 대상 인지 이용해서 무엇을 학습하느냐 요소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요소보다는 요건 뒤로 가서 몰입하기 방법이 있죠. 방법에서 다르게 방법에서 다르게 요소에서는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이성, 정서 이게 나와줘야 요소가 이거는 요소로서는 중요한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애매했죠. 네. 하면서 애매하거나 좀 불편하면 그게 지금 안, 잘 안 맞다.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하이뎁스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요소에 쓰면 개발 방법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 자체부터가 내가 생각 안 한 건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는 이 개발 방법이라는 자체를 조용히 요소 방법 했으면 처음부터 이거 만들어 놓고 했으면 내가 평가를 할 때 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하이를 못 했구나 이럴 텐데 아예 안 썼다면 아예 이거 생각 못 했다구나 이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연화증 집중력 향상 방법입니다. 목적 방법 구성 요소 지역 요소에 비해서 전략 목적이라고 해서 차라리 정의라고 하는 목적은 여기서 의미가 없거든요. 다 알아야 돼요. 개발의 목적. 차라리 정의를 적는 게 낫습니다. 구성 요소에서 내부, 외부 괜찮은 괜찮은 형태입니다. 아까 신체, 정신, 환경도 괜찮고요. 신체, 정신도 묶으면 내부 요소죠. 네, 안쪽. 네. 그리고 신체, 정서, 정신. 여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정서, 인지 아니면 이성이요. 정신 안에 정서가 들어가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지사고 필요한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인성이라고 여기에 차라리 이게 우리가 3키 3키 쓰면서도 여기 생각을 연결 못 시키나 봐. 네.
외부 요소에서는 동기, 기술, 상력. 동기가 외부 요소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죠. 내부도 동기 요소, 정서, 이성 요소로. 동기는 차라리 여기 다 생긴단 말이에요. 정서에서 그냥 다뤄보죠. 그다음에 기술 요소, 환경 요소, 공기는 차를 빼고 기술에서 정보, 시간, 결과, 시간, 공간, 자원 네, 요소 됐고요. 전략에서는 환경하고 되게 기술 요소, 환경과 정보. 아 여기에요? 자원 요소를 기술하거든요. 내부 요소에서 여기서 빠진 것도 좀 완성이 된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까 우리 저쪽 팀에서 한 게 가장 완성도가 높거든요. 시간 공간 관계가 그게 가장 높아요. 여기서는 조금 수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전략에서는 목표 설정, 상태 분석, 상태 분석이 좋고요. 방법 관리 생활로 이 상태 분석이 이 위에 걸 가져야 돼요. 상태 분석을 하려면 이 요거에 대한 상태가 분석이 돼요. 구성 요소적 접근이 필요해요. 상태 분석을 그냥 이것만 잡는 겁니다. 방법에 가서 다시 동기부여 효율성 강화 제시설로. 이 방법을 짤 때 보통 요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따로 작성을 하느냐인데 보통 요소에 있는 건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요소는 말 그대로 이 작용하는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개발 방법만 따로 빼올 수 있죠. 근데 방법에서 다시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논리적 접근하고 하나는 시간적 접근이고 논리적 접근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접근이고 시간적 접근 그 다음에 대상적 접근이 있어요. 대상적 접근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접근도 이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대상형 접근, 그 다음에 논리적 접근, 그 다음에 시간적 접근, 절차적 접근 이렇게 짜릅니다. 저기 요소하고 어떤 식으로든 가져와서 문제를 시켜서 상태를 분석을 해야지 기억이 나는 게 되죠. 안 그러고 딴 데서 가져오면 기억이 안 날걸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요소를 가지고 작업해야 돼요, 이 전략. 네. 네. 이 방법을 짤 때는 여기서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이걸 다 쓸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 요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다 쓰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가져와서 이걸 다시 배치를 해서 방법으로 항목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요소에서 마지막 항목을 방법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먼저 여기서 찾아놓고 이 방법을 가지고 이리 넘어와서 여기서 분류 분석을 다시 하면 돼요. 그런 방법.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소에 있는 내용을 방법으로 다 짜게 되면 너무 많아요. 그거 적용한다는 말도 안 돼요. 대부분 집중은 사실 몇 가지 갖고 집중이 되지 여기 다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요소에서 방법을 찾아놓고 거기서 몇 가지 방법을 이리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대상적 정리, 그 다음에 논리적 정리, 그 다음에 절차적 정리 이걸 다 이제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요소에서 방법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합 전시작, 짜임새 전체. 그러니까 약국에 가면 많은 약이 있지만 내가 아픈데 필요한 약은 몇 개 가져오잖아요. 이런 방식인데 이 짜임새 전체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솔루션을 만들면 요소와 방법이 묶여진 상태가 종합이니까 이걸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면 맞춤형 솔루션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맞춤형 솔루션은 대상 분석이 들어가죠. 네. 약국 가면 먼저 진단 해갖고 여기에 있는 종합 솔루션에서 이 사람이 맞게끔 모델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컨설팅에서 많이 쓰죠? 네. 컨설팅에서 종합 다 있습니다. 다 해놓고 대상 오면 대상 분석하고 여기 맞춰서 이 사람이 맞는 카테고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사실 이 방법은요 어찌 보면 기준이 없는 방법이에요. 기준이 주어지면 대상이냐 절차냐 논리냐에 따라 달라지고 아니면 차라리 여기다가 이 아래에다가 자세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집중을 길러주느냐에 대한 방법을 여기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종합소루션이에요. 흔히 말하면 경영자에게서 배울 거냐 교수, 경영학 교수에게서 배울 거냐 성공한 경영자에게서 배울 거냐 경영학 교수에게서 배울 거냐 경영학 교수는 1000명의 사람 성공한 경영자들을 모아서 종합소루션을 만듭니다. 경영학 교수는 근데 경영 성공한 경영자는 자기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에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경영학 교수는 100가지를 얘기하는데 나는 50가지를 가지고 있고 50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50가지를 개발해 줘야 돼요. 이게 학문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교수가 만들어준 이 과정의 정보 전체를 배운다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 내가 가진 나,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걸 이용해서 지금 목표를 달성했는데 여기 있는 전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실험하고 이 현실이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70을 가지고 30을 안 가졌어요. 그럼 이 많은 100가지 중에 30을 기피하는 게 중요한 거지 70은 지금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현실에 적용하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운동을 느낌 방법 찾았고요. 여기서부터 옳고 그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 요거는 이제 둘의 정의를 해준 거고요. 정의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필수 요소 필요 요소 그 다음에 개발 방법 습관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죠? 굳이 여기다 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 방법에는 환경 요소는 개발 습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여기 이미 습관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습관이라는 걸 들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걸 넣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내부정보에서 신체 그러니까 여기가 집중이 필요 요소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대로 짠 하부 요소잖아요. 네. 아까 그 방식이에요. 이거는 짜임새 방식 마지막에 종합 방식이에요. 네. 일단 이거를 완성을 해야 돼요. 요걸 완성하고 그리고 이 완성된 거에서 각각 이용 기준에 따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위 뎁스가 매우 낮아서 구체적인 개발 방법이 없어요. 시간 조절 어떻게 할지는 없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이 이하가 내려가면 뭐가 되죠? 기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항목이라고 해요. 기술이 나와야 그 기술이 가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가 평가가 되죠. 오늘은 사실 방법은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마감 효과가 나왔다. 마감 효과를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감 효과는 지금 여기 어디에 속하냐면 시간에 속한다고. 그죠? 그럼 시간 안에서 마감 효과가 하나 나왔어. 그럼 다시 마감 효과를 어떻게 기술을 해야 기술이 되냐? 어떻게 기록해야 기술이 되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감 효과는 최소한 어떤 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을 뒀을 때 마감 효과가 생기느냐. 그렇죠? 마감하는 효과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뭔지, 마감 효과가 주는 인간의 신체적인 뭔지,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두는 게 이제 기술적이고. 책이 되려면 바로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책에서 솔루션으로 넘어가려면 책과 솔루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매뉴얼에 순차적 정확성. 이게 책 같은 경우는요, 솔루션이 맨, 책
책보다 솔루션이 더 들어갑니다. 책은 사실 더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면요, 이 과정은 솔루션이고 이걸 가지고 책을 쓰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 씁니다. 왜? 세부적으로 쓰면 책 안 팔려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가장 정확하게 된 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논문 읽어보면 진짜 재미없어. 왜? 몇 스푼. 있잖아요. 네. 그죠? 몇 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치 막 다가.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여러분이 그 책을 최종 걸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고 있다면 그 액션은 최소한 뎁스 상위만 책으로 나와요. 이 뎁스 하위는 책을 못 써. 거기는 논문밖에 없어요. 아니면 매뉴얼이에요. 공무원계 매뉴얼. 그 보험업계 매뉴얼 지나가요. 그 매뉴얼이 그 매뉴얼 책으로 내면 누가 살 것 같아요? 전문가들만 사고 일반인들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떻게 세상에 공급되는지 걸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그 책을 마지막 정보로 아시는 분들은 큰 실수합니다. 책 읽고 뭐가 다 될 것 같다 생각하십니다. 네. 책을 읽고 자기가 매뉴얼을 만들 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책을 읽고 나서 수많은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매뉴얼은 다시 실천을 결합돼야 돼요. 실천 없이 매뉴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책 읽고 나서 책만 읽고 나서 성공한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책만 읽고 나서. 책과 실험 정신이 같이 연결된 것과 매뉴얼이다. 여기까지 오늘 총정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식사 시간 늦어서요. 바로 식사로 이동하겠습니다. 같이 찍으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된장찌개 아 메뉴 시작한데 네 된장찌개 비빔밥 갈치 이렇게 있거든요. 갈치 그 자리에 드시고 싶은 자리에 선착순 받아주시면 선착순 비빔밥 갈치 된장찌개 갈치찜 한번 넣고 갈까 여기 달고 봅니다. 갈치를 먹으러 가야지. 갈치 안 떼라도 한 자리만 남겨주세요. 빌어요. 딱이야. 나 운명을 만들어 나갈 거야. 가서 누구든지 끌어내릴 거야. 식사. 한 마리 뒤에만 당겨 먹으면 돼요. 나 이거 그렇게 할 때 잘 안 되는데. 안 먹으러 가야 돼.